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2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1월 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2월 10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기해년 병자월 병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병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볼 명식 병화일간이 엄동설원인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로 볼 때는 일간을 보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 일간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 월지를 본다. 이 사주 보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병화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습니다. 병화라고 하는 것은 천간 10개 중에서 세 번째 나오는 글자, 즉 갑목, 그다음으로 을목, 그다음에 세 번째 병화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겠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면서 화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양화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는 음화라고 보는데, 이렇게 그냥 화, 양화, 음양 나눠놓게 되면 어떠한 화인지 참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을 양화하고 음하고 구분을 하게 되면 물상으로 비유했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광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태양 지화로 보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될 음화인 정화라고 하는 것은 뭐 달빛이라든가 별빛이라든가 아니면 뭐 모닥불 같은 등촉지화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나눠보게 됩니다. 등촉지화라고 하죠, 음화는. 그래서 태양지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습니다. 무조건 뭐 병화를 하늘에 떠 있는 태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병화라고 하는 습성을 잘 설명해 줄수 있는 것이 바로 하늘에 뜨는 태양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때는 대체적으로 이제 태양의 비유를 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뭐 이것도 태양도 아니다, 뭐 달도 아니다라고 놓고 봤을 때 병화하고 음화인 정화가 있을 때는 강렬한 것이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부드러운 것이 음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라이타 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냥불이 두 개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아무래도 성냥불보다는 라이타불이 오래 타게 되고 불꽃도 좀더 강렬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라이타불과 성냥불이 있을 때 성냥불이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라이타불은 뭐예요? 양화가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라이타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집안에서 쓰는 뭐예요? 가스레인지가 있겠죠? 그러면 그 라이타불이 오래 갈까요? 가스레인지가 오래 갈까요? 당연히 가스레인지가 오래 불꽃을 지속시킬 수가 있겠고, 불로도 강렬하게도 라이타불보다는 가스레인지, 가스불이 더 강하게 됩니다. 라이타불 가지고 라면 못 끓여 먹죠. 하지만 가스레인지 가지고는 라면도 끓여 먹고요, 곰탕도 끓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화라 하더라도 두 개를 갖다 놨을 때는 음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뭐 병화를 꼭 양화인 태양으로 본다, 음화를 뭐 달빛으로 본다, 이거는 그냥 예를 들은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음력을 나누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냥 상대적인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저 오늘도 뭐 병화라고 하는 것, 태양지화로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 중에서 강하고 매우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병화인 것이고요.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 바로 태양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태양빛과 태양열이 없으면은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악조건 속에 살게 됩니다. 화의 기운이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구상 모든 만물이 북극이라든가 남극같이 땡땡땡 얼게 되겠죠. 그래서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빛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낮에 밝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열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얼어있는 한기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해당이 됩니다. 빛이 없어도 열은 있을 수가 있고요. 열이 없어도 빛은 있을 수가 있겠죠. 여름 같은 때에는 병화인 태양이 열도 강하게 되고 빛도 강하지만, 겨울 같은 경우에는 열기라고 하는 것은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빛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태양빛은 밝게 빛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빛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다음에 열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구분해서 볼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일간이 병화일 때나 일간이 정화일 때는 열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빛이라고
치라고 하는 개념으로 놓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병화가 아니더라도 병화라든가 정화가 쓸 때는 그때는 빛의 개념보다는 약간 조후의 개념으로서 열을 좀 많이 강조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 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가 됐든 정화가 됐든 일단 빛이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열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병화를 꼭 태양 지화로만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했던 빛이라든가 광선이라든가 아주 큰 산불 같은 거라면 그 산불 같은 경우도 병화로 또 비유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각양각색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도 어떻게 병화를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좀 병화를 바라보는 관점일 수 있다.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가 됐던 정화가 됐던 인의예지신 중에서 뭐예요? 예를 주관한다 그러죠. 예라고 하는 것은 예의범절 같은 것을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깍듯하게 어떤 예를 갖춘다라고 하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가 됐던 정화가 됐던 예를 주관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색깔은 화라고 하는 것은 적색을 뜻해요. 어저께 그저께 제가 상담을 했는데 이 사람이 화가 용신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저는 빨간색 옷을 입으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화가 용신일 때는 그거는 뭐 빨간색, 화가 빨간색이기 때문에 그렇게 입을 수도 있지만, 자, 화를 생해 주는 것은 금이 생해 주는 것이 아니고 수가 생해 주는 것이 아니고 화를 생해 주는 것은 목이 생해 주잖아요. 그래서 목이라고 한 것의 색깔은 청색, 파란색이죠. 그러면 화가 용신인 사람은 빨간색도 좋지만 파란색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뭐 빨간색과 파란색 뭐 위아래로 뭐 그 뭐예요? 우리나라 태극기 문양처럼 그렇게 태극 문양으로 입고 다니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무슨 색이 되죠? 보라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을 좀 많이 넣고 파란색을 조금 넣게 되면 약간 붉은색으로 좀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을 좀 많이 넣고 빨간색을 좀 적게 넣으면 뭐 이거는 군청색 같은 그런 색으로도 변화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를 어떻게 농도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상을 드러낼 수 있죠. 그래서 화가 용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빨갱이가 돼서는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이 용신이라고 해서 전부 파랭이가 돼도 안 되겠죠. 적절하게 필요한 것을 섞어서 쓸 수 있는 유연성도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화일간들 대체적으로 성향들은 명랑하고 긍정적이고 뭐 적극적이다. 그 다음에 또 병화 일간들이 좀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도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맑게 밝게 비춰주는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화가 저 새끼라고 하면 안 되겠죠. 저놈은 나쁜 놈이니까 내 빛은 안 비춰줄 거고 얘는 착한 사람이니까 내 빛을 좀 많이 비춰주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좋은 놈이든 나쁜 놈이든 이렇게 공평하게 나의 빛을 만물에 이렇게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아량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평하기도 하고 공명정대하기도 하지만 안 해도 될 때를 안 비춰도 될 때를 이렇게 비춰준다라고 하는 것에서 약간 오지랖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도둑질하는 사람을 맑게 비춰주면 어떻게 돼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남녀가 달빛 아래에서 은은하게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느닷없이 밝은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돼요? 대략 뻘쭘합니다. 그죠? 뭐 가끔 그런 경우죠. 밤에 이제 그 약간 으슥한 데서 이제 남녀가 이렇게 사랑을 하고 뽀뽀도 하고 이렇게 부둥켜 안기도 하는데 눈치 없는 사람이 지나가다 후라시피를 딱 비춰주면은 아유 그렇게 난감할 데가 없습니다. 그죠? 그죠? 그런 거예요. 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를 갖춘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보일 때 예를 갖추는 것이지 안 보일 때는 굳이 뭐 예를 갖출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주관하는 것도 화. 밝음이 있었을 때 나의 어떤 소신과 나의 어떤 절제된 모습 같은 것을 이렇게 드러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신다고 하면 그 굳이 뭐 화가 예를 나타낸다 이런 것들은 굳이 외우실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습득될 수 있는 지식들이기 때문에 너무 외우려고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화일간들이 화잖아요. 화 이거 측자파자법이라고 하는 건데 파자법이라고 해요. 글자를 글자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약간 융통성 있게 보는 것인데 원래 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불화자라고 하는 것을 쓰잖아요. 근데 이 화
화자를 측자 파접법으로 어떻게 보냐면 말씀 화자로도 볼수 있어요. 말씀화, 말을 뜻하는 거죠. 말. 그래서 대체적으로 병화일관들이 말을 조리 있게, 맛깔지게, 아주 좀 세련되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병화일관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간인 병화를 놓고 봤을 때 병화의 특성이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장점으로 내가 쓸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렇지 못하냐,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일간들이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가 있겠죠. 모든 것에는 음양이 존재하듯이 모든 것은 100% 장점이다. 이것은 100% 단점이다 볼 수는 없어요. 말을 잘하는 것, 굉장히 조리 있게 좀, 뭐랄까, 변호사라든가 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말을 조리 있게 잘하면 뭐예요? 죄 없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을 잘 변론할 수 있는 것이지만 가끔가다 이런 경우가 있죠. 변론을 안 해야 할 나쁜 사람을 변론한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나쁜 사람들을 오히려 나쁜 그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갖다 없애버리죠. 그래서 변호사를 뭐 어떻게 보면은 약자를 보호해주는 어떤 직업으로 보기도 하지만 영화 데블스 에드보킷인가요? 그죠? 악마에 비유하기도 하는 직업이 또 변호사이기도 하죠.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그 말을 잘하는 그런 특징을 좋은 쪽으로 쓰면 매우 좋은 것이지만 그거를 갖다가 나쁜 것을 변호한다든가 아니면 말하는 것은 자기 어떤 욕심을 위해서 말을 이렇게 쓴다든가라는 것은 좀안 좋은 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모든 것에는 장점이 있듯이 단점도 있는 것이고요. 단점을 자세히 보면 오히려 그 단점이 아닌 장점으로도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예인 중에서 제가 뭐 좋아했던 어떤 연예인이 약간 혀가 짧아요. 발음이 약간 좀 적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핸디캡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사람은 그거를 감추지 않고 그냥 나 어차피 코미디언이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걸 가지고 굉장히 오히려 그 단점을 이용해서 그 인기를 더 많이 끌었던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뭐그한 사람의 어떤 코미디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내 자신 자체도 내 단점을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병화라고 하는 것,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장점이자 단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원령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병화가 태어난 원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월입니다. 자월. 자, 자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인 것이고요.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뭐예요? 엄동설한이라고 해요. 엄동설한. 그래서 12개월, 12개월 중에서 가장 추운 때에 해당이 되고요. 뭐 춥다라고 하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 가장 왕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대설을 기준으로 해서 자월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설을 지나서 동지를 맞이하게 되는 되게 되는데 자월은 그래서 대설과 동지를 구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음이 가장 왕하다라고 했지만 자월이 그 중에서도 진짜 음이 가장 왕할 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바로 이 동지가 됩니다. 동지가 음이 가장 왕하고 양이 가장 할때 해당이 돼서 낮이 가장 짧으면서 밤이 가장 긴 때가 바로 동지에 해당이 되면서 이때 일양이 시생한다라고 해요. 시생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 연이 바뀌는 기준을 입춘설이 아니라 동지설로 이렇게 하자고 하는 분들은 왜 그러냐면 그 음과 양으로 나눠봤을 때 내년도에 음이 바로 시작하는 단계가 바로 동지 때 일양이 희생한다라고는 여기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입춘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바로 일양이 동지에 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걸 달리 또 놓고 보게 되면 크게 목화가 양이고 금수가 음이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임묘진이 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사, 오, 미가 화 여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목화가 왕한 임묘진 사, 오, 미가 바로 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월에 있는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한 해가 바뀌는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입춘설이라고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동지설이다, 어떤 분들은 입춘설이다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역학자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만세력 같은 것들도 대체적으로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한 해가 바뀌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옳다 그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동지 때 일양이 희생하는 것은 음적으로, 내적으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정도로 그렇게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일단 봄이 되고 파릇파릇하게 이파리도 좀 낫고 하면서 양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봄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한 해의 시작으로 보게 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맞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가 바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뭐 그게 틀렸다라고는 말씀 안 하지만 좀 나름대로 좀 연구를 좀더 심도 있게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 일단은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한기가 매우 심한 때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간이든 간에 자월에 태어났을 때 해월도 마찬가지고 축월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자축월 자체가 겨울에 해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자축월 이게 다 겨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사주 자체에 화가 좀 있어 주어야지만 한다. 선생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병화인데 화가 뭐 별도로 또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이거는 좀 빨간색으로 방구장 마크를 하고 적겠습니다. 적겠습니다. 그죠? 일간은 심판과 같다라고 적어 놓으세요. 오늘 또 자판이 좀안 되는 일간은 심판과 같다. 심판은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할때 A팀과 B팀이 싸울 때 A팀, B팀은 축구장 안에 들어가가지고 서로 뭐 공도 차고 상대방 엉덩이도 차고 뭐 열심히 찹니다. 밟기도 하고 그래서 뭐, 경고도 주기도 하고 퇴장도 당하기도 하지만은 심판은 어느 쪽에 치우쳐서 판단하면 안 돼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조선조 때 임금과 같다 생각하면 돼요. 임금은 그냥 가만히 있고요. 신하들이 움직이는 거여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심판과 같고 임금과 같기 때문에 심판과 같은 임금은 가만히 있는 것이고 일간을 위시한 나머지 일곱 글자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를 보는 것이지 일간인 병화가 막 조우하고 일간인 병화가 경금 오면 막 파극하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드렸지만 병화 일간이 됐든 정화 일간이 됐든 화라고 하는 것은 빛과 열로서 구분해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간일 경우에는 열이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냥 빛 빛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빛. 그래서 병화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 자월이라고 한것 제가 말씀드렸죠. 음이 가장 왕성한 시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제왕지에 해당이 돼요. 제왕지.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왕하고 일간인 병화는 약하죠. 일간인 병화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열로 보지 않고 빛으로 본다라고 하면 4, 5, 미열 여름에 태어났을 때는 엄청난 열기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밝은 태양빛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자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는 병화의 빛이 매우 약한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등촉지강이라고 그러죠. 조금만 바라보면 날아갈 것 같은 갸리갸리한 그러한 태양빛이라고 보면 되고 아니면 저 수평선 밑으로 이제 확 내려가가지고 약간의 희미한 태양빛, 약간 석양이 든 듯한 그런 약간의 밝음 정도가 있다 정도로 보게 되면은 그 태양빛이 매우 약하고 조금 거기다 대고 먹구름만 살짝 더 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병화의 빛이 완전히 가려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놓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병화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수는 왕하다. 수는 무슨 색깔? 검정 색깔이죠.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밤이 깊어지는 거하고 똑같죠.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병화는 불빛인데 병화의 불빛은 매우 약한 거여서 어둠 속에 약간의 불빛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병화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약한 병화의 불꽃을 좀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병화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거는 지우도록 하고요.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 병화가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약한 병화의 불꽃을 계속 생조 탈수 있도록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간목이 없을 때는 지지로 오화라든가 사화 같은 것이 있어도 문제될 바는 아니죠. 오히려 뭐 나쁘진 않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관살이 왕한 자월의 금수 그 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 관살이 왕해진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이때는 일단은 간목 인성이 있어서 관사를 설해서 나를 생해 줄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병화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 목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목이 있은 연후에 뭐 화가 다시 더 있어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병화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인성이 필요하고 인성인 목이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같은 비견 겁재로서 약한 병화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의 명식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병화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으로 한번 보게 되면 사주 격으로 놓고 보게 되면 양화인 병화가 음수인 자수를 본 것이고요. 음수인 자수라고 하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관성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병화는 양화이고 수는 음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양대음이 되죠. 바로 정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정관격이 되는 것이고 정관격이 되겠죠. 대체적으로 정관격인 사람들 바르고 꼿꼿하고 정확하고 정직하고 세심한 그런 성격이면서 굉장히 교과서적인 성격을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월이라고 하는 글자로 놓고 봤을 때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는 일간은 화는 여기가 절지 태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간 자체는 매우 약하고요. 관성 자체는 매우 왕하죠. 수라고 하는 관성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여기가 제왕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관성을 왕하고 일간은 약하다. 그래서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몸신자 약할 약자, 몸이 약하다. 즉 일간은 약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신약 관왕하다라고 표현을 해. 관왕이라고 했을 때이 관자라고 하는 것은 정관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관이 왕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병화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 정관격이 되면서 국세 자체는 신약관왕한 그런 국세가 되겠죠. 연지의 해수가 다시 있게 되면은 이건 뭐 굳이 관성, 정관이라고 보지 말고 자월의 해수까지 있게 되면 거의 이거는 칠살로 놓고 봐서 전체를 칠살로 놓고 봐서 살중신경으로 놓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간은 약하고 관살이 왕해서 그 왕한 관살이 일간 병화를 갖다가 극해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죠. 반드시 뭐예요? 간목이 있게 되면 관살을 설해서 일간을 생해주는 뭐예요? 살인상생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목이 없다라고 하면 같은 비견겁재인 화가 있어서 같은 병화를 생조관이죠. 도와주어서 병화의 불꽃을 좀 강렬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관살이 왕하더라도 능히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될수 있을 겁니다.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오화가 있어요. 오화. 그래서 오늘의 일진 자체가 병호일주가 되겠고요. 병호일주는 이것은 지지에도 화, 일간도 화에서 간여지동이라고 합니다. 간여지동 즉 난어해로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일간 자체 병화가 약했을 때 해자축으로 태어나서 약했을 때 일지의 양인이 있게 되면 그 양인에 내가 뿌리를 둬서 오히려 배우자 덕을 볼 수도 있는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가장 아쉬운 점이 뭐냐면 오늘의 명식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아쉬운 점은 뭐냐면 월지에 있는 자수하고 일지에 있는 오화하고 좌우상충이 되는 거예요. 좌우상충. 이와 같은 사주는 자월에 태어나서 해수까지 보게 되면 일간 병화가 매우 약하잖아요. 뭐 목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삼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목은 없고요. 뿌리를 둘수 있는 거 병화가 뿌리를 둘수 있는 것이 뭐 월지 연지 뿌리 둘 수가 없고 일지 있는 오화에 양인의 뿌리를 둘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화 자체가 병화 에 근원이 될수 있는 그런 글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월간 자체에도 병화가 투출되어 있으니까 약한 병화를 비견인 또 병화가 투출해 가지고 서로
형제 자매들끼리 돈독하게 서로 우애를 이렇게 다지는 것이고, 꼭 형제 자매가 아니더라도 동기동창이라든가 뭐 같이 일을 할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도반들이라든가 친구들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친구들이 나한테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형상인데, 말씀드렸지만 자오상충을 하게 되면은 이 오화가 뿌리가 뽑혀버려요. 왜냐하면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왕한 계절이지 화가 왕한 계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자오상충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충이 되게 되면, 물론 자수도 조금 상해를 입겠죠. 하지만 오화 같은 경우는 큰 데미지를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오화가 깨지게 되면은 이 오화의 뿌리를 두고 있던 일간병화라든가 월간병화도 같이 땅을 디디고 있는 내 뭐예요? 밑둥이 충을 받아가지고 휘청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위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위에 있는 것도 많이 약해진다. 우리 그 UFC라든가 격투기 K1 같은 거 보면 로킥을 많이 차요. 물론 얼굴을 이렇게 가격도 하지만은 로킥을 많이 하게 되면, 사람 상체라고 하는 것은 다리가 튼튼해야지만 땅을 딛고 꿋꿋하게 설 수가 있지만 격투기에서 로킥을 차게 되면 다리가 이렇게 지지로 충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로킥은 바로 지지로 뭐예요? 뭐 진술충이 됐든 좌우충이 됐든 충이 다리가 충을 맞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위에 있는 것은 서 있을 수가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사람 체질 중에서도 상체가 되게 실한 반면에 하체가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하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남녀 불문하고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이 상체는 커지는데 다리가 얇아지면 대번에 무릎 관절 안 좋아지게 되죠. 이것이 하체가 부실하면 그렇게 되는데,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것들도 지지의 뿌리가 튼튼해야 되는데 이렇게 충이 된다거나 지지의 뿌리가 없다라고 하면 상체를 지탱할 수 있는 하체가 약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글자들은 항상 뿌리를 대어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 좌우상충 돼서 뿌리가 휘청하고 흔들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화라고 하는 것은 양인이에요. 양인. 양인은 그냥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번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극강한 건데, 그 극강한 것이 뭐예요? 너무 정도에 지나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양인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을 때 굶주린 사자라든가 굶주린 늑대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좌우상충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굶주린 늑대라든가 그 맹수를 갖다가 한대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굶주린 늑대라든가 사자가 왜 때리세요 하면서 얌전해질까요? 아니면 더 승질을 낼까요? 더 승질을 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합하는 것도 뭐 인호 화곡 뭐 오술합 양인이 합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지만 이렇게 충하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병화가 뿌리를 둘수 있는 것이 휘청해서 날아가 버린 것도 문제지만 또 양인을 건드렸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되면 사람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날카로운데 그 날카로운 거를 딱 건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가끔 그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말 없이 굉장히 눈빛이 예리예리하고 굉장히 좀 섬뜩섬뜩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괜히 말 한번 잘못했을 때이 사람이 갑자기 화들짝하면서 콱 째려보면 되게 무섭잖아요. 그죠? 되게 양인을 충하는 것이 좀 약간 그런 약간 무시무시한 어떤 그런 내용을 좀 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놓고 봤을 때 일간 병화가 오해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 여기까지 상해 버렸으니까 마치 뿌리가 약해졌거나 아니면 뿌리가 완전히 상해서 쓸수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생시는 어떤 생시가 주어지면 좋을지를 한번 더 살펴볼 수 있겠죠.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죠. 무자시. 자, 무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자불충, 이자불충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자불충은 뭐냐면 두 개가 하나를 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무자가 된다라고 하면 무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수가 두 개에다가 오화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자수가 두 개니까 두 개가 하나인 오화를 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인데, 이거는 그냥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이거는 좌우상충이 돼요. 어찌됐건.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연지두수, 월지두수, 시지두수야. 수가 세 개에다가 오화 하나 있으면 이거는 왕자충쇠 쇠자발이라고 해요. 왕자충쇠 쇠자발이라고 해요.
뭐냐면 왕이 좌우아래 수가 세 개면 그러니까 왕신이거든요. 왕신이 쇠한 우아를 갖다가 충했다라고 하는 것이면 이렇게 되면 우아가 뿌리가 뽑혀서 날아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왕자 충세 세자 발이고요. 일단 시지에서 다시 자수를 봤다라고 하는 것뭐 물론 여러 뭐 병화 입장에서 정관을 봤으니까 선생님 정관 봤으니까 좋네 이게 아니라 좌우아래 수가 왕에서 문제가 되는데 연지도 수 시지도 수 그것이 뭐 정관이 됐든 뭐 칠살이 됐든 어떻게 됐든 좌월의 한기가 극심할 때 수가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인 것이고 그 다음에 그나마 뿌리를 둘수 있었던 우화가 좌우충을 해서 깨진 것도 문제인 것이죠. 거기에 대고 무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병화를 회기무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기무 광, 쉬운 말로 태양빛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월의 병화는 되게 약한 불빛인데 거기에 구름이 낀다거나 목구름이 끼어가지고 그 빛마저 가려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무자시가 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무술시도 무술시는 또 어떨까요? 무술시가 된다라고 하면 선생님 잘 보세요. 오화하고 술하고 오술합이 되네요. 오술합 이게 합이 오술합이 되면 자 선생님 좌우충 오술합이 되니까 이거 충중봉합 되겠네요. 충중봉합 충중 봉합이라고 해요. 충중봉합이라고 한건 뭐냐면 이렇게 충을 하고 있는데 합을 하게 되면 충이 해소가 되고 합으로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하는 뜻인데 이거는 충중봉합이 되지 않고요. 그냥 좌우충하기 때문에 오술합이 안 되는 걸로 보는 것이 더 맞고요. 그렇게 되면 이 오화는 깨졌고 그나마 간신히 병화가 술에 통근을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술에 뿌리를 둔 병화가 투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먹구름이 잔뜩 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토가 병화를 빛을 가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자, 이 자수 뭐 해수 수라고 하는 것은 약한 병화를 극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화 일간 화의 기운을 설에서 오히려 병화의 빛을 가리는 것이죠. 이걸 갖다가 극설 교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술시도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은 생신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인시 한번 보죠. 경인시. 자, 경인시가 되면 이것도 인우가 합해서 충중봉합이 될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무술시와 같이 충중봉합이 되지 않고요. 그냥 좌우충이 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단 오화는 약간이죠. 좀 많이 깨졌죠.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아서 병화 두 개가 뿌리를 못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인목이 있으면 얘는 뿌리를 두기 힘들다 하더라도 병화가 인의 뿌리는 충분히 둘수 있어요. 왜냐? 인이라고 하는 것은 화의 장생처죠. 장생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포태법상 충분히 인의 뿌리를 둘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 중에 있는 갑목을 가지고 병화를 생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 기운을 목이 설하고 그 다음에 목이 다시 화를 생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나마 겁나게 좋다라고 볼수 없더라도 임목을 본것 자체는 좋은 것으로 볼수 있겠고요. 경금이 투출한 것 자체는 썩 좋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월이기 때문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하죠. 금생수에서 수를 생하기 때문에 마치 겨울에 선풍기 튼 거하고 똑같죠. 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기를 더 가중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임진시가 된다고 하면 아무리 양간인 병화가 임수로서 수보 양광 이렇게 쓰죠. 수보 양광함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좌우충이 되는 상태에서 뿌리가 약한 상태에서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부득이하게 칠살이 임수가 병화를 극해하는 것으로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수가 진하고 합해서 오화하고 충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거는 좌우충이 됩니다. 자, 자수가 진하고 합하러 가는 중에 오화 보게 되면은요, 오화를 먼저 충국하려고 하지 진하고 합하지 않습니다. 쉬운 말로 늑대가 자기네 친구들하고 이제 마실 가는 거야. 마실 가려고 만나러 가는데 중간에 사슴 만났어요. 그러면 그 늑대가 사슴을 보고 아니야, 내가 오늘은 같은 늑대들끼리 오늘 동창 모임이 있어서 나는 거기 가야 돼 하고 사슴을 놓아줄까요? 아니죠. 일단 사슴 먼저 잡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진합해서 충중봉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좌우
가지고 상충이 된다. 그러니까 병화일간이 뿌리가 거의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병화일간이 임수로서 수보양강 하더라도 이것은 일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임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수보양강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이 더 짙어지기 때문에 병화의 불빛이 완전히 어둠에 먹힌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것이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개사시를 이렇게 보게 되면 뭐 개수가 투출한 것은 뭐 좋은지는 아니겠죠. 아 물론 이제 임수에 비해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뭐 병화를 갖다가 이렇게 크게 극해하고 그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자월의 개수 투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 스팸이 더 가중되는 것인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사화를 보게 되면 병화일간이 녹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녹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병화의 불빛이 좀 강렬해질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생시들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요 명식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저는 다음에 오늘 요 비교할 설명 이거 한번 다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명식을 한번 더 같이 보는데 오늘의 명식하고 좀 비교해 보면서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요 옆에다가 한번 살짝 같이 붙여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은 병화가 자월에 태어난 명식, 같이 비교 분석할 명식, 병화일간이 똑같이 자월에 태어났고요. 일주도 병호일주 똑같고 여기도 병호일주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병화가 자월에 태어난 명식이지만 뭐 글자 하나만 달라도 크게 달라지는 것이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런 사주 명식, 그죠? 이거는 이제 생시는 정해진 것이니까 이렇게 한번 놓고 보기로 하고요. 자, 이거는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사주를 한번 볼게요. 똑같은 병화 자월생. 자, 병화가 자월에 태어났 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라고 해서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12개월 중에서 가장 추울 때에 해당이 되고 화라고 하는 것은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화가 가장 약할 때에 태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자월이면 제왕지에 해당이 돼서 매우 강한 그러한 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병화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약, 관, 왕한 사주가 된다라고 볼수 있겠고 이 중에서 수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살중신경한 그런 사주 명식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살중신경. 그래서 중요한 것 인성인 목이 있거나 같은 비견겁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일간 병화를 도와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이 명식을 보게 되면 자월에 태어났는데 임수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격을 잡을 때는 월지를 가지고 격을 잡지만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얘는 정관이고 얘는 칠살이죠. 이걸 갖다가 어떤 분들 관살 혼잡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관살 혼잡. 이거는 관살 혼잡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관살 혼잡이라고 하는 것 명심해 두시길 바랄 게 뭐냐면 천간의 정관, 천간의 칠살이 같이 투출되어 있을 때 이걸 관살 혼잡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개사시 같으면 이건 관살 혼잡이 되는 겁니다. 오, 큰일 났다. 개사시 같으면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관살혼잡으로 봐요. 왜냐하면 임수 칠살도 투출되어 있고 개수도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관살이 혼잡되어 있어요. 지지 이렇게 있는 것만 가지고는 지지에 뭐 정관이 있고 천간에 임수가 있다라고 해서 관살을 먼저 보지 않고 관가살이 천간으로 투출되어 있을 때 이걸 관살혼잡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개사가 되게 되면은 요 임수라고 하는 칠살을 겁재인 정화가 묶어버리죠. 정과 임이 합해서 묶어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거류법이라고 해요. 거류법이라고 해서 칠살을 없애건 정관을 없앴던 둘 중에 하나를 없애면 되는 건데 이거는 칠살을 없애고 정관을 남겨놨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칠살을 없애고 합살이고 이거는 정관, 칠살 임수를 정화로서 합해버렸죠. 그래서 칠살을 합해서 없앴다라고 해서 합살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관인 개수를 남겨놨다라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합살 유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합살 유관이에요. 원래 그래서 정편이 혼잡되어 있으면 정관과 칠살이 혼잡되어 있으면 안 좋은 명이지만 이렇게 하나를 제거시켰다라고 제거시키고 하나를 남겨놨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주가 탁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거는 맑고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 앞에서 어떤 분이 거류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거기다 댓글을 이렇게 달아줘. 뭐
정편이 혼잡되는 것이 관살 혼잡도 있을 것이고 정편인 혼잡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정편제 혼잡도 있을 것인데 중요한 것 정편인 혼잡, 정편제 혼잡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 관살 혼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살 혼잡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하나를 없애 주어야 되는데 요 같이 되었을 때는 얘를 칠살 편관을 없애고 정관을 남겨놨다라고 해서 합살유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온이 명식은 계사시가 아니었고요. 계사시가 아니었고요. 기해시였다라고 그냥 미리 한번 좀 놓고 볼게요. 그래서 병화일간이 자월에 태어나서 임수가 투출하게 되게 되면 이거는 살중신경한 그런 사주 명식이 되는 것이고요. 사주 명식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그래도 임수라고 하는 것을 정화가 이렇게 묶어 놓으려고 하는 중에 오늘 명식과도 같이 자오상충이 같이 되죠. 얘도 자오충이 되는 사주고 이 명식도 자오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병화일간이 뿌리를 둘수 있는 것이 연지에 있는 사와 일지에 있는 오화의 뿌리를 두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월의 병화가 사오를 봤다고 해서 이걸 극왕한 사주로 보지 마시고요. 이거는 그냥 보통 그냥 약간 병화일간이 좀 세력은 조금 있다 정도로 볼수 있는 것인데 이 상황에서 좌우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면 병화가 오화를 잃어버리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매우 약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만약 기해시가 됐을 때 사화를 갖다가 시지에 있는 해수가 사해충 됐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사해충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좌우충 정도로 그치는 거고요. 시지에 있는 해수가 연간에 있는 사화를 충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병화 자체가 사화에 뿌리를 둘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간 자체가 사화, 오화가 있다고 해서 이거는 신화왕은 사주가 절대 아닙니다.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을 제해해야 되는데, 제한되라고 하는 것은 억제시켜줘야 되는데, 이 임수를 제해할 때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요?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야지만 임수를 능히 제할 수 있는데, 기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상관이긴 하나, 기토는 임수를 제할 공력이 없고, 오히려 임수를 탁하게 만든다라고 하죠. 사주의 격을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상관, 제살하는 그런 사주 국세로 놓고 볼수 있지만, 제살이 되지 않아요. 병화 입장에서 임수를 제할 때는 상관, 제살이 아니라 반드시 식신, 무토인 식신으로서 제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사화를 보고 오화를 보고 해서 일간이 왕할 것 같지만 일간이 왕하지 않죠. 이 사주는 더더군다나 그렇죠. 연지가 사화도 아니고 해수이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매우 약한 중에 좌우충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주보다도 더 약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가 됐든 뭐예요? 일단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남자 사주로 봤을 때 목화운이 아니고요. 여자 사주로 봤을 때 목화운으로 그래도 운이 이게 행하게 되죠.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약간 근심이 좀 생기는 것이고 여자라고 하면 아 그래도 운세 자체가 좋은 쪽으로 행한다. 약한 일간 병화를 생조해 주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자,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떻게 돼요? 초년운이 신해대운, 경술대운 좀 넘어간다 하더라도 기후무신으로 이렇게 흘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좌우충이 된 상태에서 신해가 되게 되면은 이 해수라고 하는 것 사화를 갖다 여지없이 시키게 되니까 얘도 깨지게 되고요. 대운 신해 대운 때는 얘도 깨지게 된다라고 하는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경술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오수리 합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술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가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그냥 무해무덕한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기유 대운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를 보게 되면 사유 회금하게 되죠. 반합이지만 사유 회금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사화 병화가 뿌리를 뒀던 사화가 많이 약해지게 되면서 금으로 화하면서 그 금은 다시 술을 생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죠? 이것도 결코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무신대운 들어가게 되면 이 무토가 문제가 됐던 임수를 팔것 같은 굉장히 좋은 현상으로 보이지만 더 문제인 것은 뭐예요?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연지에 있는 사화하고 사신합수가 돼요. 사신합수. 그렇게 되니까 좋을 것 같지만은 이 오화라고 하는 것은
좌우충으로서 손상을 많이 입은 상태에서 병화가 뿌리를 둘수 있는 건 연지에 있는 정사, 정화라고는 큰 의미는 없지만 뿌리 연지에 있는 사화의 뿌리를 두는데 신의 대운 사회충으로 깨지게 되고요. 기후 대운 때는 사유합해서 화가 약해지게 되는 거고, 무신 대운 때는 사신합수하니까 또 화가 약해지게 되니까 병화 일간 자체가 어떻게 돼요? 많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약해지는 거죠. 빛이 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앞을 보기가 좀 힘들어요. 밤에는 후레쉬라든가 빛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다닐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달빛도 하나도 없는 그런데 밤에 다니게 되면 사람이 넘어질 수도 있겠고요. 잘못 보면 뭐 이상한 안 좋은 일을 또 당할 수가 있겠죠. 화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앞을 보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주의 주인공이 좀 시력이 매우 안 좋다라고 해요. 시력이 매우 안 좋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진짜 많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이 시력이 안 좋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사주 자체가 이게 무신 대운까지만 넘어가서 정미 대운 이후에는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 이런 사주가 초년에 좀 고생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기해시가 아니고 뭐 경인시였다거나 하다못해 갑오시였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 대운을 좀 부드럽게 융통성 있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생시가 됐을 텐데, 이것이 다시 생시가 기해시, 수가 다시 왕해진 시도 여기 자월에 해수가 있게 되면은 한습함이 더 가중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대운 자체도 금수향으로 갔기 때문에 한습이 더 강해지면서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생시라도 인시라든가 아니면 뭐 오시 정도 이렇게 사시도 그냥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만 이렇게 한 3시죠. 이렇게 경인, 갑오, 을미 이 정도 잡아줬더라고 하면 좀 그래도 초년 운이 좀 그렇게 좀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수가 왕이지게 되니 을로까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초년 운이 좀 불순하게 좀 어렵게 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시력이 많이 떨어져서 좀 불편할 정도라고 하니까 또 사주를 볼때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 삼아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